인간과 동물, 어느 세계에서나 목숨을 건 사투는 사랑에 걸린 문제에서 발생된 특히나 한 여자를 두고 벌어지는 치정 문제는 피 튀기는 전쟁이 따로 없고 거기에 인간이 아닌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라도 끼를 낮추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한마디로 그 승리, 인간의 몫이 되고 마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가능한 건 바로 전설의 세계. 사랑 앞에서 모든 것을 잃고만 억울한 이무기의 전설. 1300년을 가로지르는 기막힌 복수 혈전. 지금부터 시작한다. 아, 무슨 중국 영화 같아요. 검용소의 공포 드라마 속 꼭 등장하는 법칙 중에 하나는 산속에서는 길을 잃는다는 것. 예? 아, 예, 분명 이 길 맞는데. 아, 오늘도 역시 예외가 아니니 거기에 두 눈 부릅뜬 채 무서운 환상을 보게 된다면, 거기에 살인사건의 범인이 나라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 이런 이런 그 바람에 졸지에 조난까지 당하게 되지만 마음씨 좋은 스님 덕분에 부상당한 고통도 잠시 잊게 된다. 하지만 다음날 달라진 스님의 면모를 발견하는데 멀쩡한 처녀 몰매 때리는 해귀한 행동이 웬 말인가. 오늘은 이 불당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거라. 모진 매질을 참는 그녀, 안 못 보는 단영이었다. 예수 뭐라시오? 성도와 단영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고, 여기에 친절한 안내 도우미를 자처하는 단영. 아, 고맙습니다. 이거 하마터면 또 길을 잃을 뻔했어요. 혹시 서울에 오게 되면요. 이런 점자 명함도 아닌데 안 못 보는 이 처녀에게 요런 명함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저 얼굴을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첫 만남이라 하기엔 왠지 황당한 주문. 스무 살 되도록 답답한 불당 생활, 수행을 빙자한 감금 생활이 오늘따라 서럽다. 우리 엄마한테 보내줘요. 우리 엄마한테. 스무 살만 되면 엄마한테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네가 상처를 받을까봐 말은 안 했지만 네 생모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 절 잡아달라고 거짓말을 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절 괴롭히려고 거짓말을 짓는 거예요. 사실 단영에게 멀쩡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가끔은 주체 못할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다. 초능력자군요. 신비한 능력은 성도에게도 발휘되니 눈뜨고도 악몽을 꾸는 기괴한 능력이 생겼는데, 또다시 이루어진 두 사람의 재회. 제가 태어난 데가 살기골이란 곳이래요. 엄마가 결혼하자마자 신이 올라 절 낳으셨다는데. 야, 그것도 다 영감탱이가 꾸며낸 얘기 아니야? 제가 전생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엄마와 제가 그런 고통을 받는 거래요. 너 혹시 답사단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단영 돕기에 나서지만 이런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었다. 환상 속에서 본 여인이 죽었다는 말씀. 행시 상황 발생한 김수영 씨의 미문의 실종 사건을 연계하여 또 다른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둑이 재발절이니 범죄 현장을 찾아가 보는 성도. 성도 윤성도 맞지? 어, 창현이구나. 자식. 넌 그 재수해서 경찰대학 들어왔단 얘긴 들었는데. 나 지금 근무 중이잖아. 이런 친구가 사건 담당 그래. 형사라니. 내가 그 골목을 막 벗어나는데 내가 치고 내 우산을 떨어뜨리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욕이라도 해주려고 그냥 이렇게 돌아보니까 골목을 확 빠져나가는데, 아니 그게 남자라고도 할 수 없고 여자라고도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내 우산을 확 치고 지나갈 때 이상한 냄새 같은 게 확 나더라고요. 어머, 냄새요? 응. 뱀비린내였어요. 네, 땅콩들이 뱀 잡은 항아리 탁 열 때 이렇게 뱀비린내 나는 거 있죠? 바로 그 냄새더라고요.
사람한테서? 그리고 또다시 찾아오는 위험한 살인 예고. 환영은 또다시 성도를 괴롭힌다. 청담동이야, 빨리요. 아저씨, 빨리 좀 가주세요. 이런, 오. 이제 환상과 현실이 엇갈릴 정도에 이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살인사건과 관계 있음을 느끼는 성도는 미치기 일보 직전. 그리고 연쇄 살인사건의 결정적인 용의자로 지목받으며 괜히 단영에게 화풀이다. 제발 돌아가세요.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달라고. 제발! 동도야! 이런 이천이여 난처할 때마다 쓰러지는 것 같다. 졸지의 우정은 깨지고 용의자와 형사가 돼버린 두 남자. 오늘 일어난 사건 현장에서 그리고 증발된 여자 소지품 속에서 네 명함도 발견됐어.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될 거다. 우정은 끝이 났지만 새로운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으니. 누구세요? 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얼굴을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또다시 시작된 단영의 더듬기. 그 손길은 창현의 마음을 열게 하니. 나도 내 자신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보내고 싶지 않아. 아니, 보내선 안 될 것 같아. 단영이 엄마를 찾을 때까지 내가 돌봐주고 싶어. 단영을 향한 흑심을 품는다. 단영이를 처음 봤을 때 마치 잃어버렸던 친혈육을 만난 것처럼 반가웠어.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한번 해봐. 그것도 아주 진하게. 잡고 창현의 사랑은 손끝과 손끝을 따라 전달. 이렇게 물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꺼지고. 어느새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로 발전. 창현은 기꺼이 그녀의 두 눈이 되어주기를 자청하게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 나와 결혼해 주겠어? 아니, 여자들은 이런 말에 좋아하지 않나? 근데 반응이 심상치 않다. 이런 또 쓰러지기다. 다녀와! 중요한 순간마다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는 곧 나의 아내가 될 척. 요망한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해주마! 이야! 그리고 무의식이 깨어나며 악몽은 시작된다. 현실의 성도 모습은 악몽 속 이무기 얼굴과 같은 것이었다. 성도를 찾기 위한 단영은 밥마실에 나서는데. 단영아! 이미 창현이 알고 있던 단영은 없었다. 손을 조금 휘둘렀을 뿐인데 이제 알겠구나. 1300년 전 그날처럼 내 손으로 니놈의 명절을 끊어놔야 내 원한이 풀리겠지만. 어머머머. 잠들어 있던 단영의 본 모습이 깨어난 것이다. 어이, 야. 겉모습은 연약하고 부드럽지만 제대로 걸렸다. 이렇게 변하니 그 실체는 이무기. 바로 단영은 환생한 이무기였고 게다가 연쇄살인의 범인 또한 단영이었던 것이다. 오, 진짜 전설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스님이 들려주는 놀라운 비밀의 실체. 단영인 인간의 탈을 쓰고 태어났지만 사실 인간이 아니라오. 인간이 아니라니. 용이 되기 위해 수천 년 수도를 닦던 이무기라면 믿을 수 있겠소? 자, 이야기는 이러했다. 지금 한강에 바른 진 금용쇠. 용이 되기 위해 뼈를 깎는 수도를 닦던 이무기가 있었다오. 그 이무기의 수도가 하도 간절하여 마침 앞을 못 보는 슬픔에 목숨을 끊으리던
동네 눈문 처녀를 그쪽으로 유인하여 이무게의 인망을 시험해보시려고 하였는데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처음 본 이무기는 그만 그 처녀를 사랑하고 말았다. 해서 용이 되겠다는 굳은 결심도 허물어뜨린 채 처녀와의 행복한 생활에 젖어들었는데 도련님은 어떤 모습을 하신 분이신가요? 한 번만이라도 도련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다면 진정 세상의 빛을 보고도 나를 배반하지 않겠어? 소년 이미 한 번 죽은 목숨 하늘의 빛과 땅의 빛 도련님의 모습을 제 가슴속에 각인하여 평생을 만족하며 당신을 지압이로 모시겠습니다. 처녀의 굳은 다짐만을 믿고 아낌없이 자신의 눈을 내주는 이무기. 그렇게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처녀. 하지만 이무기의 눈을 받아 세상을 보게 된 그 처녀는 결국 권양을 저버린 채 도망쳐 나와 관에서 정해준 정혼자를 통해 이무기를 죽게 만들었다. 사랑의 배신 그리고 억울한 죽음. 드디어 1300년에 걸친 화풀이 개봉박두. 널 여기까지 내려는데 1300년이나 걸렸구나. 그럴 리 없어.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넌 예전의 내 모습으로, 난 예전의 네 모습으로 환생을 한 거야. 어서 내 눈을 돌려다. 그래, 줄 건 주자.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 이른 성도. 하지만 성도는 배신한 그 처녀가 아니었으니. 내가 알아본 것이 날 죽인 무조 너였단 말이냐? 하긴 겉모습만 보다간 큰코 다친다. 다녀와! 천하의 이무기도 몰랐던 반전. 그렇게 찾아다녔던 진짜 원수는 바로 현실에서 자신에게 사랑을 준 이 남자로 환생하였던 것이다. 전생의 이무기는 배신녀의 모습으로 그 배신녀는 창현의 얼굴로 태어났던 것. 널 알아보지 못한 복잡하고 어려워. 1300년을 널 찾아 헤맸으면서도 널 알아보지 못하다니. 그러나 두 사람의 사랑은 1300년간 이어진 복수심마저도 눈멀게 하니 복수냐 사랑이냐 선택의 기로에 선 이무기. 다음 생을 기약하고 1300년을 널 찾아 헤매었으면서도 널 알아보지 못하고 또다시 사랑하게 되다니. 그랬다. 그들은 영원한 연인으로 만날 운명이었던 것이다. 때론 사랑은 우리를 증오와 배신의 상처로 아프게 한다.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 또한 사랑이니 이번 주 생활의 발견이다. 더위가 싹 다